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수입 업체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법률 사항을 알아보고, 이어서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시스템에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이해하기. 우선 식품 이력 추적 관리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을 제조,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법적 근거.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가공품을 수입하시는 업체에서는 수입품 안전관리특별법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률에 별도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식품 등 이력 추적 관리 기준, 즉 식약처 고시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록 기준. 다음으로 등록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는 등록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원한다면 자율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의무 등록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의무 등록 대상. 영유아식, 조제 유류의 경우에는 의무 시행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품을 수입하시기 전에 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소의 경우 올해 품목류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 넘으셨다면 다음 다음 해 6월 1일까지 등록을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기준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 되신다면 다음 다음 해인 2021년 6월 1일까지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품목류란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별로 나누라는 뜻이니 매출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시를 보고 설명드리자면 가부터 마까지 제품 중 가와 나 제품은 기능성을 인정받은 동일한 품목류이므로 매출액을 합산하여 1억 3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력 추적 의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부터 마까지는 기능성 주 원료가 다름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산 수요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 최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의무등록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무적용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관련 기준. 다음으로 행정처분 관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무등록 대상인데 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들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과태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과 같이 표에 위반 행위 시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으니 참고하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신고 사항입니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변경신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조항들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수입관리와 출고관리는 전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 이내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미흡했을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해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경감 혜택. 다음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록 시 행정처분 경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도입하기. 다음으로는 식품 이력 추적 관리를 어떻게 도입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회원 가입 시 먼저 해당되는 업종 유형을 확인하여 선택한 뒤 아이디를 생성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 뒤에는 품목별, 즉 제품별로 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이후 등록 신청에 대한 현장 심사를 받게 되고 등록증이 발급되고 나면 이력 관리, 즉 수입 관리, 출고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사평가라고 해서 의무업소는 2년마다, 자율업소는 3년마다 점검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등록증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 시에는 영업 등록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지 마시고 1588-2605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시에는 수입신고 확인증과 식품이력추적관리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계획서 양식은 산업체 이력관리 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증 발급 소요 기간입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등록번호 사전 신청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것은 식품이력추적 등록번호를 선부여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번호가 미리 인쇄되어야 하는 경우 등록번호를 먼저 받아야 할 때 쓰시는 기능입니다. 사전 신청을 하더라도 이후 등록 신청은 동일하게 진행해 주셔야 하며 다음은 신규업소 등록 신청인 경우 현장 방문 등록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등록증 발급은 의무 시행일 이전에 등록 완료해 주셔야 하며 민원 처리 소요 기간은 수입업의 경우 최대 40일이 소요됩니다. 의무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문의가 급증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록 심사. 다음은 등록증 신청 시 등록 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업소로 신청할 경우 현장 등록 심사를 필수로 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가부터 사까지 세부심사 7가지 항목이 모두 적합을 받아야 적합으로 판정됩니다. 다음으로 현지 방문 생략 조항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 다음은 이력정보 연계 항목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시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어떤 정보들을 연계하게 되는지에 대해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는 제외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는 수입신고 확인증의 용도에 판매용이 아닌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기재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만 하시고 별도로 이력관리를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유형. 다음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상품 식별번호로 바코드나 상품이력추적등록번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는 생산 식별번호로 유통기한 혹은 제조일자 혹은 식별단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뒤에 세 가지 조합으로 총 여섯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등록번호는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소 판매 단위 제품을 유통 단위별로 포장할 경우 겉포장만 보고도 내부 제품의 이력 추적 관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겉포장면에도 내부의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번호와 최소 판매 단위의 수량을 별도로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소비자가 겉포장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활용하여 내부의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표시기준. 다음은 표시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도표의 색상 및 크기는 조절 가능합니다.
예시와 같이 표지도표 아래 또는 옆에 문구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체의 6가지 조합의 경우의 수를 모두 표시한 것입니다.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지도표와 www.tfood.go.kr에서 식품이력 추적관리 번호를 입력하시면 식품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글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붉게 표시된 식품이력 추적관리 번호는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의해 주셔야 할 부분은 등록번호 자체는 업체에서 제품에 기입해주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도의 법률사항 및 도입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이력 추적관리 시스템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